진짜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야? 여기도 있어. 과연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짜자자잔, 너희 둘이 만나면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응? 너희 둘이 만나면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무엇인지 알겠다. 바로 그 유명한 영양가스만을 쏘. 오호, 와, 근데 크기가 가늠이 안 가시죠? 그러면은 손에 살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님이. 자, 제가요? 얼마나 큰 건지. 자, 살짝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우와, 이렇게 커. 우와, 너 이거 본적 있어? 저도 있는데 이렇게 큰 애는 처음 너도 이거 봤어요. 있어? 저도 영양 유충 있는데 아, 이렇게 큰 얼마네? 애한 이만해요. 니 것도? 난 이만해 정도. 비슷하네, 뭐. 근데 이 정도 두껍고 멋있진 않아요. 우와, 이것이 이제 영양가스만의 종령입니다, 종령.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성충 될 현재, 생각이 없는 종령. 도대체가 성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이거 우리 가져온 지가 이게 얼마나 됐지? 저희 재작년 6월인가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저랑 같이 그 거기 가셨을 때 낙동강, 네. 낙동강, 그, 근데 생태자원관, 낙동강 생태자원관에서 조유욱 박사님한테 그때 한번 좀 키워서 좋은 정보 있으면 제공해라 해서 받아온 것이었는데, 이게 저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인연이 저희보다 늦게 산란 받으신 분들도 지금 성충 본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여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요번에 그 낙동강 생태자원관의 조이욱 박사님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이, 미안해. 자, 어이구. 미안해. 자, 이놈은 또, 이렇게 넘버 덥대대합니다. 투. 근데 이게 성충이 안 되는 데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이욱 박사님이 이 영양가스만으로서 논문을 발표했죠. 근데 그 논문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탈피를 25회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25령 탈피를 25회 이상 한다고? 25령 쉽지 우리는 않은데. 뭐 이거 뭐 세어본 적도 없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눈꽃만한 거에서 이만큼 되려면 그만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느낌상으론 또. 근데 이 곤충이라는 것이 그 정도까지 탈피를 많이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들은 얘기인데 뭐 영국 학자 뭐 그쪽에서 이걸 한번 기 조사를 해봤나 봐요. 몇 그래서 번탈 탈피하는지. 몇번 탈피하는지 물어봐서 이제 그 논문에 25회 이상이 있는데 맞냐 해서 맞다 하니까는 아마 그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곤충 중에서 가장 탈피를 많이 하는 곤충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런 유명 인사가 아니 충사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진짜 재미난 일이 아닙니까? 곤충 중에서 가장 탈피를 많이 하는 곤충이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영양사슴한우스라는 거. 오호, 모르셨죠? 모르셨죠? 저도 요번에 조유욱 박사님한테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하, 어쨌든 간에 뭐 최고 기네스감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자. 여러모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이 영양가스만소가 가장 전 세계에서 탈피를 많이 하는 곤충으로 등재된다는 사실. 등재가 뭐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영양가스만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피를 하는 곤충이다. 이것만 해도 좀 좋은 뉴스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나저나 얘는 언제 성충될 거야? 나는 언제 얘 번데기와 성충을
응? 보게 되는 거야. 한 달 보면은 12,000원인데요. 아, 정말. 저 드레스? 저 드레스. 어쨌든 오늘 동영상은 바로 이양하스물소가 가장 탈피를 많이 하는 곤충이라는 정보. 조이혁 박사님 감사드리며 영양하스만으로써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야, 네가 세계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탈피를 많이 하는 곤충이란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정확하게 25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하하하, 멋지다. 영양하스만으로써 굿 넘바. 으아, 멋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